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핑크 살모 누드 메이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커밋 뷰티 페스티벌 관련된 얘기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커밋 뷰티 페스티벌은 제가 주도해서 개최하는 아주 재미난 뷰티 페스티벌인데요, 그곳에 오시면 여러분들 뷰티 박람회랑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저랑 사배님이랑 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많은 뷰티 크리에이터들,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방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티켓은 1일권과 양일권 그리고 VIP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VIP는 양일 모두 입장이 가능한 티켓이에요. 바로 이 티켓이죠. 들어는 뭐하나 VIP. Very important person. VIP 티켓은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5만원이 절대로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 커밋 뷰티 페스티벌 에코백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VIP 티켓을 구매하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안에는 20만원 상당의 뷰티 제품들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VIP 티켓은 천장 한정이에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티켓은 판매하고 있고 현장 구매도 가능한데요, 현장에 왔을 때 사실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VIP 티켓에 딸려오는 커밋 뷰티 페스티벌 에코백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섀도우 2번 Be More Color 색깔입니다. 얘는 제가 또 콜라보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예, 클리오랑 좀 개인적으로 조금 저기 마케팅 팀이랑도 자주 연락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 1번을 하이라이터로 쓰겠다고 제가 존조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을 눌렀다기보다 붙였는데 물량이 사실 좀 부족해서 2번 Be More Color 약간 같은 하이라이터로 쓸 수 있는 친구가 간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달리 핑크 코랄을 좋아할 거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는 핑크 골드 하이라이터로도 쓸 수 있고요, 섀도우 중에서도 언더 애교살에 바르면 괜찮은 친구예요. 어디 발라볼까요? 눈두덩이 중앙에 핑크 빔으로 하이라이터를 해볼까요? 이런 느낌의 핑크 골드 색깔의 베이스로도 쓸 수 있고 눈곱으로도 쓸 수 있고. 잠깐만요. 네, 다음 제품은 로레알 파리 보테니컬즈의 코리앤더 스트렝스닝 마스크입니다. 헤어 마스크고요. 코리앤더면 뭐지? 코리앤더 뭐죠? 코리앤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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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야 100% 알아요 내가. 어? 베트남 온거 봤어? 일단은 로레알 파리스에서 전화가 와서 얘기해달라고 한 내용은 실리콘, 파라벤 등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그 포인트. 어제 이제 이거를 썼거든요. 굉장히 지금 머릿결 어제 밤에 감았으니까 지금 24시간이 지난 상태라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손이 내려가는 게 불가능한 머리예요 사실은. 툭툭툭툭 이런 머리인데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몽블리 몬스터의 스펀지몬 칼라 팡팡 선크레용 SPF 50 PA 플러스 4개인 제품입니다.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이렇게 4가지 컬러인데요, 에코백에는 5가지 컬러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어떻게 쓰는 제품이냐, 잘 보세요. 약간 그날따라 기분이 좋다, 약간 UMF 페스티벌에 가고 싶다, 페스티벌 메이크업 할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혹은 운동회, 체육대회 그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페스티벌이나 혹은 운동회, 체육대회 등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메이크업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같은데 약간 섀도우 지금 블러셔 바른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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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쓸 수 있는 아쿠아몬 컬러밤 선 크레용입니다. 4번 제품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5개입니다. 이렇게 5개가 들어있는데요, 되게 샘플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본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깎이가 안에 하나 들어있네요. 네, 투쿨포스쿨에서 갑자기 전화 제보가 왔는데요, 1000개를 포장을 직접 하시느라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전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전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5가지 색깔인데요, 근데 이 제품은 얘 자체가 되게 파우더리에요. 그래서 지금 바르고 있는데,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파우더가 발리는 것 같은, 이거 뭐 있지? 음식 중에 이거 있는데 이렇게 된 거? 사각사각 씹히는 거.
이건 제가 세포라에서도 두바이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제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어떻게 보면 데일리 데일리한 컬러의 프로타주 펜슬 이 중에 한 개가 랜덤 배송입니다. 이 추억의 아슬란 젤크림 돌마토리 바로 요 제품이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그 아줄란 제가 그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고 있어요. 성분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친구들은 요 제품 써보시면 될 거예요. 얘는 근데 굉장히 밤 타입으로 규진 이거 쓰잖아. 내가 이거 줬잖아. 막 바르기 좋지. 바르고 안 별로 안 끈적끈적. 바르고 안 끈적하다라는 특징이 이거 무슨 갯뷰에서 뭐 먹지 않았어요? 그쵸 안 떨어졌죠. 얘 상 받았어 게리피티에서. 이렇게 바디로도 쓸 수 있고요. 이런 비싼 크림을 바디로 쓰는 것이 진정한 브루주아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비싸. 18,000원. 비싸잖아. 규지 18,000원 안 비싸? 돈 많이 번다. 네, 다음 6번 제품은 에즈이스투비의 퓨어 미네랄 선크림입니다. 바로 요 제품이고요. 본품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Access2B Pure Mineral Sun Cream 100% Mineral Filter Sun Cream Green Complex All Skin Type Dermatologist Tested SPF 50+4. 이거 잘하지? 무기자차 선크림이 물리적으로 햇살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백탁 현상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100% 무기자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백탁 현상이 거의 없죠. 굉장히 촉촉함만 남기고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가 보통 피부 민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 친구는 모든 성분 EWG 그린 동국 Egg with Gorilla Environmental Working Group 사이즈도 괜찮네. 40ml 정도에 이렇게 손에 딱 쥐는 사이즈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에즈 이스트비 퓨어 미네랄 선크림 본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7번 제품은 무려 향수 퍼퓸이고요. 돌체 앤 개바나랑 우와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놀랐어요. 여름에 냄새가 나요. 이 패키지 그대로의 느낌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세이 미야케 백합 동남아의 아침 퓨어해 아리수 네 번째 남친이 생각나요. 네 다음 여덟 번째 제품은 미네랄 바이오의 스킨 닥터 미바 이온 칼슘 스킨 스프레이 700ml입니다. 일명 이칼스라고 합니다. 오 이온 칼슘 스킨 스프레이 일단 스프레이가 싸구려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뿌려보면 알거든요. 저 러쉬가 좀 그래요. 러쉬가 한 이 정도에서 뿌려야 얼굴 전체에 뿌려지는 쓸데없는 로즈를 갖고 있어요. 성분은 굉장히 오일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워터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나도 쓰다 보니까 중독된 담당자가 본인 의견을 적었어요. 뭐 이걸 적은 담당자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있겠네요. 다음 9번 제품은 어뮤즈의 하이빔 글로스입니다. 10번, 30번, 50번, 70번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개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까요? 개인적인 피드백이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아니 이렇게 볼 때보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예쁜데요? 자 일단은 자세히 보시면은 끈적이가 아니야. 안에 약간 워터 젤리 느낌으로 얘가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터는 한쪽은 실리콘이고요. 한쪽은 뭔가 털이 달려있네요. 털로 바르면 광이 안 생기거든요. 이렇게 실리콘 쪽으로 바르니까 빛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싹 가네요. 일단 제형이 굉장히 워터 베이스의 젤리 제형이라서 음마 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 알죠? 네 다음 열 번째 제품은 아리따움의 하트인 밤 2호인데요. 이렇게 생긴 립밤인가 봐요. 여러분 헉! 뭐야 개 귀여워. 립밤인데 노란색이 가운데 하트가 뿅 있어요. 대빵 귀엽다 이거. 솔직히 이건 약간 나의 감성을 자극했어 방금. 화장품은 감성을 좀 자극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조그만 틴트 하트가 터지면서 오렌지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립밤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저는 계속 입술이 마르더라고요. 항상 긴장하면서 사나봐요. 학교와 직장에서 긴장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본품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제가 손이 좀 화려했죠? 바로 이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 네일 스티커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계속 열심히 여기다가 했거든요. 근데 스티커고 손톱에 맞춰서 붙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이로 갈아서 남은 스티커를 떼어내면 돼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되게 반짝반짝해서 약간 젤레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렇게 4개 중에 1개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세리미가 좋아할 것 같은 말린 장미. 세서미 스트릿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원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노파 뭐 이렇게 신호등, 그리고 이거는 반짝이가 들어있네요. 반짝이랑 그리고 요 계란이랑 뭐 이렇게 철조망이랑 이런 거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붙이면 예쁘죠? 핫도핫도 네일핏 세서미 스트릿 컬렉션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12번째 제품은 릴리바이레드의 러브 빔 치크 8번 여신 빔입니다. 딱 열어보면은 얘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양볼에 하이라이트 존에 발라보도록 할게요. 누드한 골드 코랄 느낌의 컬러네요. 약간 이거 섀도우로 들어가도 예뻐요. 베이스 섀도우로. 눈 근처에 있는 이런 칙칙한 회색 그림자들을 일단은 베이스 섀도우로 덮습니다. 뭔가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도 얼굴이 약간 핑크로 통일이 되고, 퍼플 메이크업을 해도 핑크로 통일이 되고, 약간 베이스 톤이 은근히 비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눈이나 뺨에 베이스로 활용을 하고 위에다 뭘 올리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친구네요. 리얼 테크닉스 미라클 컴플렉션 스펀지. 이 친구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음. 그냥 이게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그날. 리얼테크닉스 미라클 스펀지는 뜯을 필요도 없고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저의 베스트 존재도 아이템입니다. 제 영상에 보면 항상 나오고 있어요, 이건. 항상 좋아하니까 별로 할 설명이 없네요. 마지막에 얘기할 거지만 부가 설명을 잠깐 하자면, 사실은 제품들이 너무 또 다양하고 이게 또 너무 많아서 사실 다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맞춰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제품이 들어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랜덤이에요. 만약에 이거 대신에 얘랑 같은 가격에 다른 친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죠. 이게 나오면 그냥 성공! 그날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다음 14번째 브랜드는 잉글롯인데요. 잉글롯 아시나요 여러분? 섀도우랑 그리고 립스틱 매트 그리고 안 매트,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한 개가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오늘 어떤 컬러가 걸렸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보니까 빨간색 컬러네요. 약간 되게 쫀쫀한 제형인데 얘는? 다음 랜덤. 오, 나의 랜덤은 괜찮았다. 이건 샤이니인가? 얘는 약간 누드톤의 조금 더 샤이니한 컬러. 그 다음에 섀도우는 뭐가 왔을까요? 저의 랜덤. 이거는 약간 스킨톤의 회갈색 컬러가 들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잉글롯 제품들이 또 랜덤으로 되어 있고요. 주황색이 들어갈지 뭐 흰색이 들어갈지 브라운이 들어갈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박 PD한테 가요. 갑자기 박 PD한테 가서 팝콘을 달라고 하세요. 잉글롯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박 PD가 팝콘을 한 개 줄 거예요. 이렇게 한 개 안 해. 15번째 브랜드는 바로 쿠모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브러쉬 중 한 개가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3종인데요. 블렌딩 브러쉬, 핑거팁 브러쉬, 테이퍼드 브러쉬예요. 이 테이퍼드 브러쉬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좁은 면적을 좁게 블렌딩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얘는 좁은 부위에 굉장히 진한 발색을 낼 때 쓰이는데, 저는 저번에 한번 박스 구성하면서 이거를 컨실러를 바를 때 썼더니 괜찮더라고요. 쿠모 제품 같은 경우는 100% 인조털로 된 동물털을 사용하지 않은 브러쉬라서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제품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16번째 브랜드는 베네피트. 베네피트가 함께 해주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브로우 제품. 구프프프프로 펜슬 미니. 구프프프 해봐. 구프프프. 잘하네. 구프프프 브로우 펜슬 미니와 Precisely My Brow Pencil 미니가 들어있습니다. Precisely는 제가 빨고도 빨고도 쪽쪽 빨아서 사랑하는 제품이죠. 그래서 얘는 3호고요. 얘도 아까 리얼 테크니스랑 마찬가지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제 영상을 들여다보면은 10개 중에 7번을 쓰는 제품이에요. 3호짜리가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썹을 두껍게 그릴 수도 있고 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얇게 그리는데 두꺼운 게 들어있다, 그럼 옆 사람한테 혹시 눈썹 두껍게 그리시나요? 얇게 그리시나요? 하면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바꿔준다, 그럼 박 PD한테 가서 팝콘을 하나 얻어먹으면 돼요. 17번째 함께 해주시는 브랜드는 손앤박의 트루 블랙 아이펜 라이너입니다. 아이펜 라이너. 오랜 시간 유지된 선명하고 또렷한 눈매, 한 변의 드로잉으로 끊김없이 선명한 라인을 연출해주는 펜타임 아이라인. 이렇게 펜 쪽이 끝에 보면은 굉장히 길지가 않고 짤동해요. 이게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눈꼬리 그리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짤동하게 이 펜촉 그대로 이용해서 눈꼬리를 만들면 되게 쉬워요. 아, 이게 워셔블 타입이라고 해서 40도 미온수로 깔끔하게 지워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인체에서 40도가 갈 리가 없거든요. 인체에서 40도가 나왔다면 병원으로 가야 돼요. 구급차 타고. 커피에 있는 물로 한번 지워볼게요. 5도 정도 되는 차가운 물입니다. 지워지지 않네요.
18번째 브랜드는 페리페라의 잉크 더 포근벨벳 2호와 5호입니다. 5호, 2호랑 5호라. 심장 이쿵, 그리고 분이 기장창. 여러분들은 지금 10분짜리 영상 보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100분 동안 찍고 있기 때문에 저의 미침을 조금 빨리 느끼실 거예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 페리페라는 뭐 저랑 워낙에 단골집이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섭외를 해버렸네요. 이렇게 오렌지 컬러고요. 심장 이쿵. 그 다음에 5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레드입니다. 둘 다 굉장히 유용한 컬러라서 둘 중에 뭘 발라볼까요? 저는 빨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잉크 더 벨벳이랑 조금 달라요. 포근이가 되게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발리고 발색보다는 약간 질감에서 승부를 하는 포근이죠. 이 제형은 페리페라가 유일한 것 같아요. 진짜로 잉크 더 벨벳 만든 사람 돈 많이 벌었을까? 19번째 브랜드는 듀크레이의 케라크닐 젤 무쌍 클렌징 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이라고 하네요. 일단 젤 무쌍은 무쌍꺼풀인 줄 알았는데 무쌍이란 말이 프랑스어인 것 같습니다. 무쌍트. 등과 가슴에도 함께 사용을 하는 지복합성 피부용 약산성 모공팁 클렌저입니다. 여드름 피부, 약간 민감성 피부를 위한 굉장히 큰 딥 클렌저, 페이스 앤 바디, 가슴과 등드름까지 케어해주는 제품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요. 20번째 브랜드는 크리니클! 없어서 못 사는 치크팝입니다. 거기서 1번 진저팝 컬러가 본품이 들어있고요. 얘는 손으로 발색을 해보면 오렌지 코랄 쉬머가 돋보이는 친구예요.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보겠습니다. 약간 오렌지 코랄 빔이 살짝 나올랑말랑 나올랑말랑 하는 그런 생강냄새 나는 얼굴. 생강냄새 좋아하세요? 저는 이 정도 바른 게 괜찮은데요? 어때요? 이런 느낌의 컬러였습니다. 다음 21번째 브랜드는 닥터포 헤어의 스칼프 리프레싱 스프레이입니다. 닥터포 헤어에서 저한테 케이크를 5개를 보내줬어요. 그 말은 즉슨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예. 닥터포 헤어 스칼프 리프레싱 스프레이. 야, 얘가 용도가 뭐냐면 그 두피에 보통 열이 많아요. 그게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저 같은 경우는 열을 없애기 위해서 헤어드라이를 했을 때 마지막에 항상 찬바람으로 말려버릇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못했다. 우리 집 드라이어는 힘 찬바람이 안 나온다. 그런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정수리에다가 뿌리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 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브랜드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입니다. 요 제품 뷰티 유튜버들이 좋아하는 제품이죠. 저는 지금 이거 자몽인데요. 사실은 베리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핑크 색깔이고요. 그 잠자기 전에 하거나 좀 아침에 시간이 있을 때 립 전체에다 발라서 보습을 주고 각질을 불린 다음에 좀 까칠한 수건 같은 걸로 닦아내면 각질이 싹 벗겨지거든요. 여름철 매트한 제품을 많이 바르기 때문에 입술 각질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신님이 매트립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불어 잘 사용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스테디 셀러 중에 하나인 라네즈의 스페셜 케어 립 슬리핑 마스크 베리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코백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한번 싹 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그 저랑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 Urban Decay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롱라스팅 샘플 사이즈를 이벤트용으로 무려 1000개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반 디케이 얼나이터 스프레이는요, 그 굉장히 재미난 후기가 있었어요. 그 후기는 남자친구랑 놀았을 때 이 스프레이를 뿌리고 해가 졌다가 떴는데 메이크업이 그대로였어요. 굉장히 해가 졌다가 떴는데 땀을 많이 흘렸는데도 메이크업이 그대로였죠 라는 후기. 이제 이거를 얼굴에 다 뿌렸는데 이제 메이크업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게 이제 이 스프레이를 그냥 한 마디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커밋 뷰티 페스티벌에 도움을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VIP 티켓 사시면 이 제품 중에 20만원 상당의 구성품을 랜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야겠지 않냐? 솔직히 5만원 여기서 3개만 들면 5만원이에요 진짜로. 네, 그래 신님, 저 어제 치킨 사 먹어서 만원밖에 없어서 지금 일일권밖에 안 샀는데 어떡해요? 그럼 토요일날 오시면 돼요. 제가 토요일날 있거든요. 그럼 신님, 저 그제 음료수 사 먹어서 2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2일권은 양일권을 사시면 돼요. 양일권 사시면은 양일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VIP 티켓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사장 내에서 굉장히 럭키드로우를 많이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 티켓이나 혹은 양일권 티켓으로 오셔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좀 짜증이 나면 박PD한테 가서 팝콘을 내놔라 라고 하시면 박PD가 친절하게 손을 잡아드리면서 팝콘 한 개를 입에 쏙 넣어주실 겁니다. 커뮤니티 페스티벌은 6월 16일, 17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알림 2관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토요일은 6시까지, 일요일은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최자이기 때문에 24시간 일을 할 거예요. 박규진님도 제 동생이기 때문에 24시간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막 댓글로 보니까 막 신님 선물 줄 시간 있나요? 이랬는데 저는 어딘가에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못 만난다면 저희 제 부스 오셔서 저희 저기 박규진, 박규민, 박규민 이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좀 전해주세요 하면은 다 저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무대는 양일간 저는 오프닝 엔딩 무대를 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제 메인 무대는 토요일날 마지막 무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메인 무대에서 제가 뭘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구경 오시면 되고요. 박PD님은 또 이제 저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팝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커피도 있을 거고 푸드도 있을 거고 솜사탕도 있어요. 확실히 있겠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좀 까다롭더라고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갖고. 네. 확실히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입에 넣을 수 있는 거 팔 거예요. 커뮤니티 페스티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